1, 2, 3 경기 모두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뭔가 저희 조합에 좀 강점이 있었을 때좀 끝내지 못하고 뭔가 끌려다니다가 진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아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다할 만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잘안 돼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뭐 프로 가고 선발전도 가고 했지만 결국 프로하고 선발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팀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래도 저희가 서머 때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선수들도 힘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만족스럽고 선수들도 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서머 초반 되게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잘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프로 선발전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안된게 저도 너무 아쉽고 어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싸우는 조합은 뭐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뭐 항상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사실 뭐 싸우는 조합을 뽑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벤투적으로 좀잘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싸움 하는 픽을 뽑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 오늘 클로즈 선수가 물론 연애도 잘하지만 코르키 꿈이 계속 좋았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레드 갈 고민도 좀 했었는데 상대 핵심 픽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블루에서 저희가 그두 번째 판 치고 나서 저희가 또 반백적으로 좀더 좋게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 선수가 또 네, 그런 부분들은 블루로 갔고, 뭐 갔던 이유는 거의 뭐 상대 선수가 요네를 할게좀 뻔했었고, 그걸 위해서 좀 에네톤으로 견제를 좀 하면서 그 싸움 이니시 서포터 자르고 뭔가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잘될것 같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좀잘안 됐던 것 같아서 레드를 갔으면 좀더 다른 결과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다 열어버리고. 교환을 그냥 확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네요. 사실 직스라는 픽이 좀 고티어이기도 하고 저희가 티타 스몰더가 잘려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 코르키 티어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네,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회랑 이제 비교했을 때 윤회도 할 말은 있지만 저희가 조합적으로 잘 짠다면 코르키가 좀 할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비디니 선수한테 코르키를 주는 것보단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코르키로 이긴 경기도 많긴 한데 오늘 일단 준비한 대로 그렇게 막잘 나오진 않았다 생각해가지고 저도 일단 저는 둘다 그날 잘하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코르키 픽은 좀 제가 느꼈을 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 부분에 있어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핵심 픽이 몇개 있었던 것 같아서 핵심 픽이 몇개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랑 선발전에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죄송하고 특히 선발전에서도 적으로 좀 많이 좋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죄송하고 내년에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준비 많이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잘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